2024 연중 모금 캠페인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지난 3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연시에 집중돼 있는 성금 모금을 연중에도 일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다가올 여름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의 의미를 전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다가올 여름 무더위에 지칠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기 위한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 3일 사랑의 열매는 서울시 중구 사랑의 열매 별관 명예의 전당에서 캠페인 출범 선언과 함께 나눔을 통한 지역 이웃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캠페인은 올여름 국민들의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아 오는 7월 15일까지 45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나눔 캠페인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여름 캠페인을 통한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올해도 많은 분들께 희망을 선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법인 1호 기부자인 KB국민은행은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돌봄과 안전, 교육 분야 지원에 쓰일 예정으로 특히 폭염 등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과 또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겨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여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이 오히려 겨울보다 어떨 때는 더 심하게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연말연시에 집중돼 있는 성금 모금이 연중에도 일상화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